전선 만드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이 계셔서 답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전선은 이렇게 꼬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이트는 숨기고요. 프론트 뷰에 전선이 만들어질 경로가 필요한데 그 경로를 이렇게 만드세요. 에디테블 스플라인인 상태겠죠, 라인이니까. 이 라인은 부드럽게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라인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잘 조정하시면 되는데, 스무스를 이용해서 하시거나, 이런 경로가 만들어지면, 이 경로에 꼬인 전선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 꼬인 전선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길게. 옆에 있는 것보다는 길어야 되겠죠. 근데 그건 상관없어요. 길이는 수정할 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는 거는 오른쪽에 보이는 꼬여있는 전선이 가게 될 경로예요. 라이트에 붙어있게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얘는 전선이에요. 전선을 만들 때는 렌더레이블을 체크해서 전선의 두께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 정도 두께를 하겠다. 예를 들면 1.2 정도의 두께를 갖게끔 할 거예요. 그러면 다시 뷰포트에선 보이지 않게 한 다음에 이 세그먼트를 디바이드 합니다. 디바이드 최댓값이 100이기 때문에 100을 디바이드하고 하나를 더 디바이드해서 200개의 점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됐죠? 이제 렌더링 되게끔 뷰에서 보이게끔 enable in viewport를 체크해 줍니다. 탑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겠죠? 스플라인을 선택하고 이렇게 하나 복사합니다. 자, 이렇게 복사합니다. 그럼 축이 왼쪽에 있잖아요. 중앙으로 이동시켜 주는데 중앙으로 이동시키는 거는 축을 물체의 센터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됐네요. 이 스플라인에 트위스트 모디파이어를 적용하세요. 그리고 앵글 값을 주는 거죠. 축이 이렇게 체크해 보면 Y축 방향으로 꼬이는 게 보이죠? 그래서 얼마만큼 꼬이게 할 건지 결정해서 꼬이게 합니다. 굉장히 많이 꼬이는데 길이가 있기 때문에 길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꼬이게 하고 이 스플라인이 갖게 되는 해상도는 나중에 여기에 보낸 다음에 조정하도록 하죠. 이렇게 만들어지면 여기에 패스 디폼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패스 디폼이라는 거는 뒤에 WSM이 붙잖아요. 패스 디폼은 3D 물체를 2D 스플라인에 보내서 스플라인 모양대로 3D 물체를 보내는 거예요. 활용도는 되게 많은데 여기서는 그냥 이 전선을 여기다 이렇게 보낼 거예요. 패스를 선택해서 이 스플라인을 경로로 삼게 하는 거죠. 그럼 이상하게 바뀌는데 Move to Pass를 하게 되면 스플라인에 놓이게 돼요. 이렇게요. 여기서도 축을 선택해 줘야겠죠? 아까 Y축으로 꼬았기 때문에 여기서 축은 Y축으로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놓이게 됩니다. 여기서는 퍼센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보내면 되는데 지금 전선이 굉장히 짧잖아요. 이렇게 보내고 스트레치 값을 늘려서 이렇게 전선을 다 지나가게끔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전선에 놓여 있는 상태를 만들 수 있어요. 간단하게 보면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 전선을 만든 건데 스플라인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사용한 스플라인이 곡선을 조정하긴 했지만 조정하는 컨트롤 포인트 얘가 어떤 부분은 이렇게 늘어나고 어떤 부분은 좁아져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고 뭐 이런 조정점이 여긴 길잖아요. 여긴 짧고, 그래서 결과값을 보게 되면, 여기는 이렇게 짧게 돼서 꼬인 부분이 여기에 모여 있고, 긴 부분은 길게 늘어진 상태를 볼수 있어요. 여기도 길죠? 그래서 스플라인을 사용할 때, 경로의 스플라인을 사용할 때요. 경로를 사용할 때, 이 스플라인이 균일하게 이 형태를 만들 수 있게끔 해주는 게 필요한데, 그게 노멀라이즈 스플라인이라는 모디파이어예요. 이 모디파이어를 사용하게 되면, 지금, 일단은 균일하게 이렇게 꼬인 게 보이잖아요? 보이는 값을 여러분이 원하는 부드러운 상태, 이 값에 해당하는 범위마다 점이 생기는 거예요. 점의 위치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내가 만든 그 곡선이 부드럽게 이렇게 균일하게 스플라인 형태를 만들 수 있게끔 해주면 결과 값은 이렇게 전선이 일률적으로 균일하게 꼬여 있는 상태를 모델링 할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필요한 핀도 꼽고 이 스플라인도 조정하고 하면 되는데 이 스플라인이 움직이게 되면 모양이 이상해지죠? 전선에 사용한 모디파이어가 WSM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일반적인 모디파이어가 아니라 이 3D 물체를 이 스플라인에 구속시킨 거기 때문에 스플라인이 움직이면 이 모양도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막딴 데로 가요. 축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졌다면 이 물체 지금 이 형태가 마음에 들었다.
WSM을 사용했다. 그러면 이걸 그냥 다른 물체로 또 하나 만들어야 돼요. 이 구석을 아예 없애버리고 에디테이블 폴리 물체로 만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툴에 보면 스냅샷이라는 게 있어요. 스냅샷. 스냅샷에서 싱글로 메쉬를 만들게 되면 이 모양 그대로 새로운 메쉬 3D 물체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원본. 이 원본은 그대로 있게 돼요. 얘는 이제 지우면 되죠. 스냅샷을 이용해서 3D 물체를 만들고 원본은 버리시면 필요한 3D 물체가 남게 되죠. 이 물체는 에디테이블 메쉬로 남게 되는데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이 경로도 역시 남게 되는데 경로는 이제 필요가 없게 되죠. 그럼 삭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질문하신 분이 만들고 싶은 이런 꼬여있는 전선을 만들 수 있게 되죠.